있습니다. 어제 콜롬비아 북부에 위치한 쿠쿠타 지역에서는 무려 10만 배럴에 달하는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주말 내린 폭우로 인해 파손된 송유관에서 기름이 새면서 일어났는데요. 기름 유출로 쿠쿠타 지역을 흐르는 팜플로니타 강이 오염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로 가보시죠. 강물을 뒤덮은 까만 기름이 도무지 잡히질 않습니다. 어제 콜롬비아 북부에 위치한 쿠쿠타 지역에서 10만 배럴에 달하는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쿠쿠타 지역을 흐르는 팜플로니타 강물이 오염돼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남은 주민들은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Lamentablemente debido a las condiciones del río, al aumento del caudal del río Pamplonita y al sinnúmero de brazos que ha dejado este río, el punto de control fue superado por una parte de la mancha. 이 송유관은 중남미 4위의 석유 기업인 에코페트롤이 설치했는데요. 콜롬비아 정부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에코페트롤의 기름 운송을 중지시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장엄하고 거대한 물줄기에 화려한 조명이 더해져 장관을 연출합니다. 세계 3대 폭포 가운데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2012년 새해를 맞아 형형색색의 조명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나이아가라 폭포의 멋진 조명쇼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화려한 조명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특유의 웅장함으로 해마다 1,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